아니, 우리 댕댕이 슬슬 깔때 되지 않았어요? 지금이 딱이긴 해. 댕댕아? 내일 토요일이잖니? 내일 맘이랑 돈가스 먹으러 갈까? 와, 정말요? 정말 좋아요. 저는 좋아요. 오케이, very good. 스쿨 잘 다녀오렴. 네. 우리 땡땡이도 다 컸어. 땡땡아, 야야, 내일 토요일 날 같이 놀이공원 갈래? 나 좋아. 미안. 나는 내일 엄마랑 돈가스 먹으러 가기로 했단 말이야. 뭐? 다시 한번 말해봐. 어? 엄마랑 돈가스 먹으러 갈 거라니깐? 그건 절대 안 돼. 나도 예전에 엄마한테. 왕자님 배고프신가요? 혹시 식사로 돈가스 어떠신지? 아이, 좋네. 아이, 돈가스로 하자고. 그래. 우리 아들 그러면 돈가스 먹으러 가자. 아이, 돈가스 좋지 좋지. 아이, 그 바삭거리는 식감에 속안은 육즙으로 가득한 소스에 찍어 먹으면 입안에서 퍼져나오는 어머니. 그게 난 참 좋다. 돈가스. 여기가 어디? 뭐야 이 종이컵은? 공기 안에 상쾌한 비뇨기가? 선생님, 의사 선생님, 여긴 도대체? 일어났구만. 자네는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었어. 네? 그게 무슨? 전 분명 엄마가 돈가스를 사준다고. 돈가스는 없어. 남은 건 껍데기를 벗은 한 마리의 나비만 있을 뿐이지. 눈을 떠보니 나는 진정한 남자가 돼 있었어. 여기서 잠깐! 복용수술이란 귀두가 포피에 덮인 상태를 뜻하며 귀두를 둘러싼 가죽인 포피를 잘라 둥근 모양으로 귀두를 노출시켜 청결한 위생관리를 하기 위해서입니다. 우리 엄마가 나한테 거짓말 칠 리가 없어! 그렇게 믿고 싶다면 그렇게 믿어. 어차피 넌 내일. 아니야. 아닐 거야. 전 세계적으로 복용수술은 아시아에서 대한민국, 필리핀 빼고는 하는 나라가 없다고 하네요. 그 이유는... 야! 옆에서 저절저절 떠들지 마! 나 지금 심각하다가... 귀두를 잘라? 쓱싹쓱싹? 잘라. 쓱싹쓱싹? 엄마! 진짜 돈가스 먹으러 가는 거 맞죠? 물론이지, 오브카워스 우리 아들. 근데 저희 어디 가는 거예요? 여기 처음 와보는 곳인데. 마이 아들, 당연히 돈가스 집이지. 자, 거의 다 왔다. 자, 들어가자. 오, 진짜네? 휴, 엄마 들어가요, 배고프다. 그래, 우리 아들, 들어가 있어. 엄마, 잠깐 전화 좀 할게. 네. 수고했어요. 우리 아들이 깜빡 수고했어. 네, 사모님. 천우님만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긴 돈가스 파는 곳이 아닌가? 댕댕이 학생, 진료실로 들어가세요. 에? 자 보자 그럼. 한번 보자꾸나. 큐! 어머! 큐큐? 안녕하세요, 큐.
이 학생은 보통이 아니구만. 어? 선생님,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? 아니, 지금 수술실에 있는 거 전부 다 지우고 다 성인용으로 준비하세요. 초등학생이 선생님, 그럴 줄 알고 제가 성인용으로 준비했습니다. 어? 아, 그럼 오랜만에 수술 한번 거하게 하겠구만. 수술 한번 해볼게. 여보, 리아가 병원에 안 가려고 하거든요? 그 수법 좀 써야겠어요. 돈가스 사준다고 하고 데려가게? 나 어릴 때나 통한 거지. 요즘 안 통할걸? 그리고 전에 리아한테 써먹어서 안 통해. 아니야, 돈가스 많은 게 없다니까. 리아야, 아빠가 돈가스 사줄 테니까 나갈까? 돈가스다! 지금 바로 가요! 여보, 그런데 비뇨기과는 왜? 리아 포경 수술 했잖아. 다른 것이 안 좋아서. 리아야, 속여서 미안해. 이따가 진료 끝나고 돈가스 사줄게. 들어가자. 네. 세월이 흘러도 돈가스 수법은 잘 통하는구만. 들어오세요, 이메 씨. 응? 아빠 미안. 나? 여보, 포경 수술 안 했잖아. 그래서 예약했어. 여보, 나 절대 안 할 거야. 절대 싫어. 이다인 먹고 하면 쪽팔리단 말이야. 여보, 진정한 남편이 되려면 해야지. 절대 안 해. 절대. 멈추라니까. 잡았다. 이리 봐요. 근육 파괴술. 오랜만에 성인분이 수술하러 오셨네요. 성인용으로 수술 도구 준비할까요? 네. 아니야, 이분은 그냥 어린이용이면 될 것 같은데. 네? 아빠 여기가 어디지? 그리고 이 종이컵은 뭐야? 선생님, 의사 선생님, 여긴 도대체? 일어나셨군요. 당신은 이제 진정한 남자가 되었습니다. 내가 이 나이 먹고 포경 수술을 하다니. 쪽팔려. 아빠, 수술 잘하셨죠? 저도 그 맘 잘 알아요. 아저씨, 저도 어제 했어요. 많이 힘드시죠? 아빠가 너무 걱정돼서 제 친구들부터 동네 사람들 싹 다 불렀어요. 아저씨, 도대체 고래잡이 수술이 뭔데요? 저도 고래 잡으려고 이렇게 낚시 때 가져왔는데. 저기 모두들 미안한데 나가주겠니? 쪽비도. 거기는 리아야, 정말 고맙다. 이러다가 내가 수술을 했다는 게 뉴스까지 나오겠구나. 아빠, 나오고 있어요. 긴급 속보입니다. 잉여마을에 사는 36살 잉여맨 씨가 드디어 포경 수술을 했다는 소식입니다. 멋지다, 잉여맨! 우후! 뿅! 구독! 뿅! 좋아요!
안녕.